신공항 건설 수요 조사 용역에 영남 지역의 새로운 수요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될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북북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섭니다. 경주의 한 농원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병아리가 들어옴에 따라 동공원 내 버드파크에도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토종뮤지컬 투란도트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참 건조했었죠.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그 건조함이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기온은 대체로 높아 오늘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실 봄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양은 최고 30mm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 경북 북동산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과 비가 오면서 그동안 건조했던 날씨를 잠시나마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흐리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이 4.7도, 구미는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영남 지역민이 많이 늘어나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수요 조사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수요 조사 용역 기관이 제시한 조사 모형은 큰 그림이어서 분석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역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수요를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잠재력은 결국에는 볼 수 있는 항목이 GDP라든지 이런 큰 변수들밖에 없는데 이런 변수에서는 조그만 원단위의 차이만 있어도 크게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부 항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눈여겨봐야 하고 수요 예측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4년 사이 국제선을 이용한 영남 지역민이 많이 늘었지만 만약 초점을 20년 전에 둘 경우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가 최근 등장한 만큼 조사의 초점이 최근의 변화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체적으로도 수요 예측 조사를 해놓아야 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진에 정부가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기준 방식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해야 합니다. 정책 연구 파트에서는 뭐 수도권의 그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 논리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입지 타당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용역 진행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함께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대구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의 한 화학약품 원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직원 47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탱크 내부 부속품을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반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전담팀을 가동해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국비 확보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자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6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지능재단이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건립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행정본부와 연구기획본부 등 2본부 4실 조직으로 개편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진흥원의 초대 원장에는 재단 전무이사로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건립 사업을 총괄해왔던 계명대 이선봉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경주한 농원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병아리가 들어옴에 따라 동궁원 내 버드파크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관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앵무새 등 천여 마리의 다양한 조류가 전시되고 있는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 대규모 새장 안에서 직원들이 아침부터 방역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산 관계자 등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버드파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천목면 희망농원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불과 6.4km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 독감 발생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축산 관계자들은 동궁원 출입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동궁원 전 가족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하지만 버드파크 측은 수용된 모든 조류가 자체 시설에서 부화 번식되거나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쳐 외국에서 수입된 만큼 방역 작업만 철저히 하면 버드파크 내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궁원 내 버드파크는 계속 관광객들에게 개방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는 감염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AI는 H5N8 형으로서 아직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드파크 측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공무원 없는 날로 지정해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공무원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만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줄이고 전화와 메신저 등 통신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업무와 관련한 실적 항목을 학교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포항제철중학교와 선산중학교 등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다섯 곳으로 늘리고 희망학교 56곳을 새로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최대 4천만 원, 희망학교는 학교당 최대 3천만 원까지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될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이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섭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데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설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로 6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390톤 처리 용량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과 12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성 바이오가스와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9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도 생산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건립됩니다.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은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안동과 예천, 영주, 문경 등 북부지역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9개 시군의 공동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광역 통합형으로 추진됩니다. 안동과 영주에는 소각시설이 없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므로 지난달 사업자 시행 선정을 공고한 경상북도는 오는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뒤 12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동안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에너지 판매를 통해 수익을 회수한 뒤 시설 전체를 경상북도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혐오 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의도 없었고, 뭐 소각장이 드러난 소식은 들어도 지역 주민들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북부 지역 지자체 쓰레기 처리는 물론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기도에서 대구로 본사를 옮기기로 약속한 뒤 공장 건립에 나섰던 한국신동공업이 오늘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갖습니다. 한국신동공업은 동아소시오홀딩스와 일본신동공업의 합작회사로 산업설비 전문 생산업체인데 이번에 경기도에 있던 본사와 기계사업부를 달성 1차 산업단지로 모두 옮기게 됐습니다. 한국신동공업은 본사 이전으로 기업 운영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고 주 판매처인 영남권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인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석 달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상 지역 선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구 토종 뮤지컬 투란도트가 최첨단 기술이 접목돼 재탄생했습니다. 이미 판권을 수출한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토종 뮤지컬 투란도트가 1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준비총회에서 갈라 콘서트를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투란도트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 원으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하이테크놀로지 뮤지컬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홀로그램과 4차원 매핑 기술을 접목해 무대를 현실감 있게 표현했고 배우들의 의상도 프로젝트 빔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게 했는데 지난달 2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테스트 공연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 신비로움을 강조했던 작품이라 저는 사실은 미주권이나 이쪽에 나가도 충분히 저 수단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 흥분되죠. 새 출발을 위해 올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특별 공연을 갖고 10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식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인데 문제는 자금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한두 번 지원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뮤지컬 투란도트가 중국 시장을 넘어 다른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해빙기를 맞아 공원과 유원지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오는 24일까지 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구군사업소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비탈면이나 옹벽 등의 이상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봄철 나들이객이 많은 팔공산 자연공원과 유원지 등도 점검 대상으로 낙석 방지 시설이나 안전망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경주시 양남면 주상절리에 파도 소리길을 조망할 수 있는 공원과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해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24억 원을 들여 조망공원과 전망타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남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부채꼴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 착사발 축제 등 문경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를 주관하는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문경시는 축제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로 축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 조직위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축제조직위는 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전통 찻사발 축제와 오미자, 사과, 한우 축제 등을 전담 운영합니다. 울릉군은 어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의 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 특산물인 홍해삼 양식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홍해삼 종묘 배양장을 건립하고 시험 양식이 성공할 경우 민간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울릉도 홍해삼은 2009년 6만 7천 킬로그램이 생산됐지만 계속되는 남획으로 2011년 2만 킬로그램, 지난해 1만 9천 킬로그램으로 갈수록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실 봄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 예량은 최고 30mm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 경북 북동 산간에는 1cm 내외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참 건조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눈과 비가 오면서 잠시나마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는 5도, 청도는 영하 1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낮 최고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4도, 구미는 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은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7도, 의성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5도를 넘어서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과 울진은 영상 6도로 포근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대체로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